슬퍼지만 너무 슬프게 생각 마시고 박수. 하십니까? 아, 진짜 들으실 줄 아시는 분들만 영월에 다 오셨군요. 이곳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, 자 뒤쪽에 가운 입으시고 정복 유니폼 입으신 저분들은 어디 근무하시는 분들이에요? 예, 단체로 막 오셨구나. 예. 예. 괜찮으세요? 그러면 이쯤에서 제 노래 하나 해도 되겠죠? 예. 저 노래 저기 중에요. 제 노래가 한 30몇 곡은 됩니다만은 히트곡은 없어요. 그래서 이제 노래 그만하려고 사실은 옛날에 이 스마트폰 없을 때 제가 한참 전국 순회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. 배삼룡 선생님, 구봉 선생님, 뭐 홍해남출, 남천, 남성남 뭐 하여튼 많이 다 돌아가셨어요. 근데 함께 하시던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정말 아무도 안 계시네요.
야, 이제 예 이제 금잔디도 김용님이도 안 부러워. 예, 그냥 모종에도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참 이제는 좀 허무해집니다. 고생했었는데. 아유, 그거 듣고 가시네. 옆 가방에 넣어드리지. 만세! 뭔 만세시기나. 예, 고맙습니다. 아, 여러분 사랑 많이 기다리면서 혹시 이 노래 들어있는 CD도 필요하시면 여기 있어요. 회장님 진짜 이제 가실 기름값도 없으시겠네요. 저도 염치가 있지. 카드 현금 서비스 받으러 왔어요. 서비스. 제가 이 노래 대박나면요 1,000만 원 드릴게요. 아셨죠? 예, 홀수가 좋아요? 짝수가 좋아요? 짝수가 좋지요. 예. 전혀 짝수를 주니까요 뭐 넉 장에 짝수가 안 좋다고 한 장 뜯어내서 뺏겼어요. 그리고 다섯 장 뺏겼거든요. 나도 양가까지 좀 석자. 아니 그거는 죽을 사자라서 제가 사자가 싫어서 인생 대박나야 되잖아요. 그래서 홀수를 원했던 거지요. 예, 아니 홀수는 홀수인데 어제보다 좀 못한 홀수네. 회장님 없어요? 예, 아이고. 그러면 제가 오늘은 짝수를 좋아하겠습니다. 죽을 사자를 안 만들어야지. 요거는 그러면 요렇게 해놓고 홀수를 만들지요 뭐. 아 이거 하면 예 홀수 되네요. 고맙습니다.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. 고맙습니다. 주시면 계속 받지요. 고맙습니다. 아이고 저도 양심 없다. 고맙습니다. 그만하세요 이제 진짜로. 아이고 그만하세요. 사실 저분이 모 회사 회장님이신데 제 이렇게 후원을 좀 해주시는 분이시라 제 염치 없이 이렇게 주실 적마다 받습니다. 그렇다고 저희 뭐 친척이고 오빠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. 근데 정말 오로지 모종의 노래가 좋아서. 고마워. 제 후배예요. 껌딱지. 고마워 먹을게. 본래 있다 본래. 일이요. 안팎으로 막 같이 주시네. 어머 세상에 감사해요. 짱 줄게. 돈 밝히네. 참. 그래. 아유, 혹시 이 노래 CD 하나 구입해 주실 분 안 계세요? 저 여기 와서 이 돈은 사실요 제가 가져가는 것 같지요. 이 무대값 줘야 돼. 이 무대값. 이 무대 대단한 무대라고 저분들이 대여해 준 거거든 저한테. 이 무대값 줘야 돼서 저는 조건이 있어요. 아유 진짜 징그럽다.